065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휴비드입니다. 휴비드의 테마는 헬스케어 의료기기 원격 의료 미세먼지 고령화 / 노인복지가 있습니다. 휴비드는 동사는 1999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안과 및 안경 점용 필수 진단기기 제조 판매 사업, 광전자 의료계측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 안광학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기계전자 컴퓨터 기반의 광학기술로 검안기기, 안과용 진단기, 산업용 검사기기 등을 공급함 경원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검안기, 렌즈 가공기, 렌즈 미터, 리플렉터 등이 꾸준하게 현금 창출원이 되는 장비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9년 4월에 설립되어 2003년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 안과 및 안경 점용 필수 진단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중임 대시 주요 제품으로 자동 검안기, 자동 렌즈 미터, 렌즈 가공기, 리플렉터, 안과용 진단기 등이 있으며 호계동 사업 내에 자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중국 내수 및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싱하이 휴비드 CO, LTD와 경영 컨설팅 업체인 H 파트너스를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종속기업 HS 파트너스의 금융업 부문 부진하였으나 렌즈 가공기, 안과용 진단기, 자동 검안기 등의 판매 호조와 남미, 아시아 등으로의 수출 확대로 전년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연가율 상승에도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소폭 상승, 무형 자산 손상 차손 감소, 법인세 수익 발생 등으로 순이익은 흑자 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 주력 제품인 렌즈 가공기의 판매 호조, HOCT 등 안과 신규 제품의 성장세, 북미와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세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29일 기준 장마감 휴비드의 시가총액은 99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휴비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59위입니다. 휴비드의 상장 주식수는 1189만 300일 흔한 주입니다. 휴비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휴비드의 퍼은 7.6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8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29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9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2배, 905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4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5,6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7번지억 원, 69억 원, 9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3번지억 원, 마이너스 30억 원, 91억 원입니다. 휴비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1번지 47%이고 유보율은 1533.3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170.93이며 전일 대비해서 1.64 더하기 0.0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5.07이며 전일 대비해서 1.20 더하기 0.1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비드의 2022년 9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3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350원보다 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53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휴비드의 종가는 8,330원이며 주가가 휴비드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휴비드의 종가는 8,330원이며 주가가 휴비드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0%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휴비드는 거래량 57,901은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92,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60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058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6,407주, 키움 증권에서 5,916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5,20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9,953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9,63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711주, 키움 증권에서 5,656주,
JP모간에서 5,15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1,24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017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헬스케어 관련주 휴비드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